까딱. 아이고. 미키나. 이게 미식한 거 아닌가? 미식한 거야. 애인한테 온 거냐? 한전에서 문자가 와신디 네. 나 선용을 몹세게 애인있게 생겨서 아니냐 이 사주도 카드사행 나와 한전에서 문자가 와신디 네. 야 무슨 9월부터 제주 지역에 주택용 선택 요금제를 도입했대는 신 그 안내 문자 왔어 이거 선택거래 시끄러 이건 믿기라 나신디만 온 거수다 믿기라 이거 수상하다 이 이거 전기요금제 바꾼 데 넘어 전기세 올려불고 어? 안 바꾼 집은 막 바가지 씌워보는 거 아니 삼촌? 경화하는다게 아이고 긴가 경화님 무슨 문자 야 이놈의 전기세는 어떤 계산되는지 잘 몰라구난 내란 하는 양 냄죽이게 맞추게 이거 무슨 나한테만 보내신 거? 개인주택 사람지 경화나 문자가 온 거고 다경이 누나는 아파트 살고 그러나 개인주택 사니까 누나한테는 문자가 온 거고 아파트 뭐 다세대주택 이런 거 사니까 다경이 누나한테는 안 온 거고 경대는 거 아파트는 무슨 대외주무로 그거라 뭐라 무슨 경화는 거 나도 문자 받아가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물어봤어 개인주택은 각각 한전에서 고객번호가 있으면 단독으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을 한 거고 아파트나 빌라 닮은 공동주택들은 공동전기를 다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걔는 한전에서 공동주택 세대를 다 묶은 고객번호 하나로 관리를 합니다. 하나로. 네, 경은한 아파트 사는 다경이 누나한테는 문자가 안 온 거고 개인주택은 누나한테나 온 거고 아니 그러면 개미 그 아파트하고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요금 변경제가 안 되는 거라 아파트하고 빌라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어떤 건지 알아방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렇지 아 기라 관리사무소 다들 있잖아요 캔디부사 네. 요금제를 변경허제 냄신 거 진짜로 어떤 전기세 올려보젠 이거요 어떤 용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야 이 부문이 매사에 이 부정적이라. 부정적이라. 삼촌의 조카가 한전 다닐 때 막 자랑했게만은 그게 다 알아본 생이요. 고라봅사. 우리 조카가 말이요. 야인이 원래 그저 행정고시 보제는 나인디 공부를 날면 잘해가지고 한전에만 붙던. 한전도 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게. 그럼 크게. MBC 앞에 보면 그 한전 회사 있잖아요. 건물도 크고. 야이 우리 조캔 그래서 책상도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높은 사람이구나. 앞에 써전 앞에 딱 써전 안내 뭐예요? 데스크 딱 써전에. 가이 책상이 이기서 사장보다 더 큰 거. 어마어마하게 크.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게. 가이가 그 책상을 다 쓰는 안내 데스크. 안내 데스크 제일 크지게. 걔는 야이가 이 제주 지역에. 이 주택용 선택 요금제 도입이 전기세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고객들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장 합리적인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시작한다 이거. 제주도만. 갠디 그거 저 육전을 안 하고 제주도만 변경을 한 말이 주게 나 말은 아 제주도 사람들이 몰맹주고 커나 이거 테스트로 먼저 하는 거 아니 이거 실험해 보제 부정적이라 부정적이라 딴 데 시범했다 그래 우리가 두 번째로 해도 되잖아 아 그럼 제주도에 시범하는 건 몰맹적으로 겪는 거야 아니 검사 안 한 다음에 왜 제주도를 중에. 먼저 하냐고 아 그럼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말이요, 이 태양광 발전기가 많아. 네. 제주도가. 많지. 거기서 많아. 풍력 발전도 많고. 바닥들을 돌아다니면 다 있지, 직각이라. 그러면, 낮에는 이 볕이 또 와랑와랑 나노니까, 이 태양 발전기가 막 잘 돌아가, 전기가 하용 생산돼 주게. 맞추게. 얘기해.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낮에 전기를 좀 싸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낮에 전기가 하형 생산되니까. 아 그게 경제 원리 아니야 이게. 얘기. 수요와 공급. 그거 아니냐? 개미 좋은 거 언제 개미? 좋은 거지. 그걸 몰명지랑 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론적으로는 한전에서 뭐라는 얘기냐면 전기를 한 달에 평균 450kW 아워. 아 그거 이상 쓰게 되면. 이 낮에 전기를 좀 많이 쓰는 요 선택 요금제로 바꾸면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다. 그 교육 받은 와스가. 또 오늘은 막 드럼지기 말. 들어보 난 일리는 있수다. 야 그치록행 요금제를 비교행. 요금제를 바꾸자 놓으면 어떤 신청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야, 개고 구치록 신청해근에 요금제를 바꿔신 뒤 생각보다 막 나아볼미 그럼 원래 그런 거고 또 돌아가지는 거라 아, 이 눈이 무슨 나 아직 뭐, 무슨 우리한테들 난 아직 거기 시험방 떨어지기만 했지 난 들어가지 난 무슨 나 한전 직원이던 지금 이리 조케 입고 게 저긴 반 직원이래 하나 물어밤 죽이게 아, 조케이신 그 맹부삼촌한테 물어보세게 고라줘 고라줘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는 몰라. 그래서 그래서 나가 누구냐?
누구냐? 설문대 할망이 발이 350mm고 나가 330mm. 그다음 큰 사람 발이 넓기로. 그래서 내가 한전의 제주지사의 그 요금 관리부에 응. 윤동준 차장이랑 아 이거 오늘 자세히 물어봐서 할게요. 오늘은 진짜 이거 꼭 필요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네. 전화 협사 협사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아니, 협사 협사 네. 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전화인 그래. 게 이거 마, 자, 좋게도 여, 좋게도 여보세요? 대답 못해요. 아 여기 나왔습니다. 아 유쾌하시네. 저 원래 고향은 어디 과? 해남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전남에서. 해남이요. 해남. 해남도 딴 그 마을. 자, 개나잖아 그저 선택 요금제 도입 때문에 요즘 아주 문의가 많이 오는지 아는 수가에. 아유, 제주 죽겠습니다. 아, 죽겠다. 정확하게 이 선택 요금제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도입 취지가요. 최근 제주도 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급격한 증가로 아마 이 남는 지역이요. 그 낮에 태양광 발전이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밤 시간대 그 수요를 수요 부하를 낮 시간대로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주택용 개식을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 이제 조금 알아지겠다. 아, 야 그렇다면 어떤 세대에게 유리한 것과? 이것은 집에서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매월이다. 매월로 계산했어요. 전기 사용량이 450W 아워이다. 아마 지금 현재 요금제로 요금으로 환산하면요, 아, 월 8만 5천 원 이상의 가구가 유리하고, 뭐 그 손이 분기점 이게 저희들은 450kW를 손이 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450kW 이하인 가구가 그냥 놔둔다고 해서 손해본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요. 그 사용 시간대가 시간대도 중요하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손익 분기점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금제를 변경하고 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예, 물론입니다. 이 처음에 저 고객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유리할지 예, 불리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되고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저 그 새로운 요금제로 선택했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6월까지는 이래야 하나요. 다시 기존 누진제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장님. 예.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신청하신다고 하고 전화도 받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인터넷 하신 분들은 우리 한진 사이버진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개별 아파트 개별 세대 고객 같은 경우는요. 관리사무소에 순위 있지 않거든요. 캐비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팩스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저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예예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오. 예. 그 저 우리 저 아까 한전 우리 저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고 난 이거 참 나가 볼 때는 야이가 보면 낮에 뭐 허지도 않으면 선풍기 트럭 내불고 에어컨 트럭 내불고 더우나 컴퓨터도 그 게임하는 거 보면 오토 기능이신 뭐야 나 진행형으로 막 싸움 막 하는 거 이쑤시개 형님 꽂아놓으면 됩니다. 어, 오토 행대고 하면 이거 막 돌아가고 맞추게 낮 시간에 그 전력 사용량이 넌 굉장히 많으니까 넌 앞으로도 그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맞아. 요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아유, 경희도 나의 전기세 얼마 안 나옵니다. 저번 달에도 2만 원이밖에 안 나왔어. 아, 고백이 안 나왔어? 경 돌려도 2만 원, 2만 3천 원인가? 네. 야, 겐더가 매다기가 잘못된다, 매다기가. 맞아. 아이고, 아이고, 멀쩡하다, 나 진짜 오늘 우리 맹부삼촌 순 넘어갈 일도 생겨, 갑자기. 무상. 남부사 형찬이가 형 전기세 안 나오는 줄 나만 알아 주게. 아이고 어떤 어떤. 아유 형찬아 말을 안 고를 수가 없다. 무시고 무시고. 속소를 안 걸어라. 어. 형찬이 아이 대낮이 삼촌네 그 창고에간 걸어라. 아이가. 아이 창고에. 냉풍기로 선풍기로 팍팍 돌려가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얘 잘 빠져 얘 라면 먹었다 캔맥주 먹었다. 우리 창고에서. 나지 거기서만 살아면서 나한테 혼돈은 걸린 게 아니고. 아이고. 하. 아이고 어쩌라니 게. 아이고. 나면서 사람 살지도 않으면 창고에다가 13만 원씩 나오는데. 아이고 무슨 일이 오다 보란.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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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랑 하고 싶어.